팝스타 아델이 전 남편이자 자선단체 드롭사 드롭 CEO인 사이먼 코네키와 이혼할 당시 신경과 현재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아델은 영국 보그 매거진에 슈어로 커버 화보를 장식하며 인터뷰를 했다. 아델은 2019년 이혼 당시 결혼은 더 이상 내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 알려진 바와 그의 결혼 생활은 사실 달랐다고 덧붙였다. 언론에는 내가 2016년 결혼했다고 알려졌다. 사실이 아니다. 2018년에서야 결혼했다. 아델은 2016년 결혼 전 사이먼을 그래미 시상식에서 내 남편이라고 부른 게 오해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20대가 아닌 30살에 결혼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아델은 사이먼과 공식 결혼 전 2012년 이미 아들 안젤로를 낳았다. 결혼하기 전인데도 사이먼을 남편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혼 보도에 굳이 대응하지 않았다. 아델의 말이다. 아델은 정확한 결혼 기간을 묻는 잡지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창피하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결혼 기간은 짧았다. 아델은 이혼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냥 결혼 생활이 맞지 않았다. 너무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우선으로 두기 힘들었다. 앞으로 계속 나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인생이 우울해질 것 같았다. 그는 결혼 생활 자체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며 한때 아들에게 한 말도 깜빡하며 기억력이 나빠진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 인해 아델의 어린 아들도 힘들어했다. 사이먼과 아들에 관해 다투거나 하지는 않았다. 단 뭔가 맞지 않았다. 결국 아델은 사이먼과 이혼했다. 전 남편과 여전히 사이는 좋다. 나는 그가 함께 아이를 낳기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이혼을 하긴 했지만 아델과 사이먼은 로스앤젤레스에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다. 아들을 함께 가까이에서 돌보기 위해서다. 아델은 최근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 스포츠 에이전트 리치 폴과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되며 여러 설이 보도됐다. 아델은 그와 사귀는 게 맞아.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했다. 리치는 정말 재미있고 똑똑한 사람이다. 아델은 리치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해도 될 만큼 둘 사이가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 아델은 6년 공백기 동안 운동으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살을 빼려는 목적 외에도 운동을 할 때 불안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을 통해 45kg 감량에 성공했다. 아델은 특정한 식단을 한 건 아니고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다. 오히려 운동을 하느라 더 먹었다고 말했다. 아델은 6년 만에 새 앨범을 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새 싱글 앨범 이즈 온미는 15일 현지 시각 전 세계 발매될 예정이다. 허프포스트 영국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